안녕하세요, 분입니다. 오늘은 8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시간이 6시 33분. 좀 많이 지났네요. 와우, 날씨가 참 좋습니다. 지금 구름이 많이 낀 날씨이긴 한데 비는 지금 멎었고, 그 다음에 기온이 많이 내려가가지고요, 살짝 썰렁한 느낌도 드네요. 지금은 22도입니다. 지금 현재 기온이 22도 정도 되고요, 낮 최고 기온도 한 25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낮에도 선선한 날씨 이어질 것 같습니다. 좋고요. 오늘 같은 날 진짜 걷기 최적이죠. 좀 걷다 보면은 몸이 좀 데워져가지고 좀 땀도 나고 하는데, 이 정도 날씨면은 참 진짜 땀도 식힐 수 있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날을 이렇게 아침에 길 위에서 맞이하지 않으면은 좀 뭔가 후회가 남을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주변에 또 걷는 분들 많습니다. 이 어르신들 좋습니다. 제 주변에 말이죠, 제가 좀 이렇게 좀 일을 하다가 이제 만난 친구가 한 명 있는데요, 나이는 대략 한 30대 한 초반 정도 되고요. 만난 지는 얼마 되진 않는데 이 친구가 약간 특이사항이 하나 있어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기 얼마 안 되긴 했는데, 와이프가 이제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고, 작년이었던가? 하여튼 간에, 작년 초, 재작년 말, 이때쯤, 와이프가 또 출산을 했죠. 그러니까 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친구. 그래서 딸이 지금 한 2살, 3살 이렇게 되고, 이제 뭐 걸어다니고 말도 하고 좀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 친구는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계속 뭐 집에만 있을 수 없고, 와이프랑 같이 이렇게 그 아기를 좀 볼 수는 없고, 주로 와이프가 도맡아서 이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본인은 같이 와이프랑 아내랑 애를 같이 보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본인은 밖에 나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모르긴 몰라도 한 90% 정도 와이프가 담당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일을 마치고 집에 가서는 또 좀 많이 이렇게 서로 같이 애를 보고 하겠지만,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외국인이에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뭐 한국어를 좀 한다고는 하는데 좀 서툰 부분도 있다고 하거든요.
주로 이제 둘이서 사용하는 대화가 영어로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본인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갑자기 딱 들더라고요. 뭐 좋아요. 영어 어렸을 때부터 하고 이러면 좋은데 문제는 한국어. 그러니까 남편이 한국인이고 부인이 외국인인 경우, 그리고 외국인인 부인 손에서, 네, 와이프 손에서 이렇게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하면서 이렇게 키워지는, 네, 그 딸을 생각하면 아무래도 한국어가 좀 서툴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뭐 어떻게 될 건지는 뭐 그거는 앞으로 변화하는 사정에 따라서 뭐 이렇게 거기에 그때그때 이제 또 판단을 하면 되긴 할 텐데, 일단은 언어 측면에서 만약에 한국에서 계속해서 이 아이가 자라나려면 아무래도 한국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외국인 학교 보내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다니는 학교에 입학을 시킬 예정이라면 좀 한국어가 좀 학습이 좀 많이 돼야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래도 한국어가 모국어인, 한국어가 능통한 그 아이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말이죠, 그렇게 자주 매일매일 이제 만날 시간, 아 매일매일은 만나겠죠. 근데 계속해서, 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을 정도로, 네, 그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고는 있는지 그건 조금 의문이라는 거죠. 왜냐, 물론 일을 마치고 집에 가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은 또 어느 정도 구하게 될 텐데, 근데 문제는 집에 가서도 아마도 와이프랑 영어로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죠. 한국어보다. 그러니까 한국어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서로 간에 할지도 모르겠지만, 같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의사소통이 가능한 영어로 대화를 많이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아이도 그거를 보고 배우겠죠. 그러니까 영어는 아무래도 다른 아이들보다 잘할지 몰라요. 특히 엄마가 이제 영어를 많이 그렇게 쓰니까. 근데 문제는 어렸을 때부터 그 모국어가 학습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하나 걱정인데 나중에 학교에 입학했을 때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끼리 중요한 게 의사소통이잖아요. 그 또래 집단에서 어울릴 수 있는, 네, 그 어울릴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도 의사소통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그런 측면에서 물론 아이가 뭐 워낙에 성격이 활달하고 해가지고 주변에 이제 다른 아이들로부터, 네, 어떤 정보, 네, 다른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전달하는 그런 정보들을 아주 잘 왕성하게 막 그냥 적극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스타일이라면 그거를 또 아이 스스로 극복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약간의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 아이라는 게, 다문화 가정이라는 게 참 요즘에는 권장할 만한 일이잖아요. 네. 한국의 인구도 줄어든다는데. 그리고 참 이게 어떤 글로벌한 사회를 이렇게 점점 이제 구성해 간다는 게 참 필요한 거거든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이제는 한국이 단일 민족 국가 이런 거를 이제 계속해서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되고요. 맞지도 않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가정들이 아이를 좀 잘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약간 사회적인 배려도 좀 있는 게 중요한데 그래도 우선적으로 가정에서 말이죠. 해당 가정에서 좀 아이들이 좀 문화적인 부분 언어적인 부분에서 잘 성장하는 게 좀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게 좀 좀 쉽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다문화 가정 많지만 아마도 다문화 가정 그 아이들 중에 좀 그런 어려움을 겪는 네, 학생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학교에서 그러면 소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도 소외시키는 게 잘못됐다고는 우리는 알고 있지만 아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은 또 어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여전히 학교폭력은 존재하고 뭐 왕따, 나돌림 이런 것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좀 조언을 이거 조언이라고 할까요? 약간 좀 한국어 공부하는 거에 조금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라는 방향으로 이제 이야기를 좀 하긴 했죠. 조언은 아니고 본인이 이제 아이를 키우니까 더 잘 알겠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걸 알겠지만 혹시라도 그렇죠? 제3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뭐 지금 현재는 뭐 와이프가 애를 잘 키우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자기도 이제 집에 가면은 같이 막 이야기 나누고 뭐 하고 하면서 잘 지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뭐 가족에 대해서 막 눈으로 막 확인하고 이건 뭐 이게 맞고 이거는 틀렸고 뭐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지만 조금 보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약간 그런 우려 그러니까 한국어 네이티브인 아빠가 계속 뭐 함께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노력을 기울이면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와이프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이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외국인 친구를 찾는데요. 외국인 친구.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이렇게 한국 국적인 남편과 이렇게 같이 살아가면서 자신하고 입장이 비슷한 외국인 친구를 찾는다는 거예요. 어디 무슨 뭐 뭐 SNS 무슨 동호회 뭐 그런 활동을 통해서도 뭐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친구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유독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경향이 있죠. 아무래도 어떤 나라에 갔을 때 우리도 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
저쪽에 뭐 독일에 가서 산다. 그러면 독일 현지인보다는 오히려 외국인, 심지어는 한국인이 아니더라도 뭔가 다른 나라의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도 나와 비슷한 여건에 놓여 있다. 이게 뭔가 안심이 되나 봐요. 근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현지인 친구를 만드는 게 낫지 않나요? 왜냐하면 요즘에 한국에서도 이런 다문화 사회가 조금씩 형성이 되면서 외국인들을 이렇게 뭐 당연하게 생각하고 같이 친구로 받아줄 사람들이 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꾸로 아직도 그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조차도 조금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국가는 뭐 한국인보다는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외국인들을 좀 만나고 싶다. 근데 그것도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들리는 이야기만 보면은 계속 그냥 집에서 애만 보는 거예요. 하루 종일 남편 올 때까지 뭐 다른 친구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무슨 다른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냐, 만약에 제가 그럴 것 같으면 아무리 뭐 그렇게 아이를 보고 이러는 걸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하루 종일, 그러니까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한국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냥 애만 본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격이 좀 약간 가정적이고 아이 보는 걸 좋아하고 그렇게 작은 공간 안에서 생활하기를 선호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약간의 이제 다른 그런 일들하고는 좀 벗어나서 뭔가 하고 싶은 그런 활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야외 활동 같은 거, 특히 친구하고 하다못해 가까운 데 가가지고 뭐 차 한 잔을 하거나 커피숍을 가거나 또는 뭐 운동을 하러 가거나 하다못해 뭐 헬스를 하러 갑니다. 뭔가 활동하나 뭐 문화센터를 간다든지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런 거는 좀 또 없지 않나.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게 많이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혹자는 아 뭐 아이한테 무슨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뭐 갑자기 뭐 어디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때 도움을 받기 위해서라도 좀 그런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의도는 아니고 뭐 그렇게 도움 받을 수 있겠죠. 그게 아니고 저는 일상에서의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친구 개념. 그러니까 남편 본인은 뭐 그렇게 본인도 뭐 친구를 만들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밖에 나와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하고 만나고 부딪히고 여러가지 이야기도 듣고 자기 이야기도 하고 그런 과정, 사람으로서 그런 게 좀 필요하다는 거죠. 본인이 진짜 완전히 그냥 혼자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것만 선호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뭐 조언은 아니지만 조금 그런 거를 챙겨야 된다라는 약간 뉘앙스로
조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본 게,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또 해볼 수도 있는데, 제 가까운 곳에 또 잘 아는 친구가 좀 실제로 다문화 가정을 이렇게 이루어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으니 좀 더 구체적인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아이가 있는 경우에 그 아이의 어떤 문화적인 부분, 특히 언어, 한국어 교육에 정말 이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된다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아이와 하루 종일 매일매일 1대1로 그렇게 항상 붙어 있을 그 엄마, 와이프에 대해서도 항상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와이프가 현재 뭐 잘 키우고 있는 것 같다,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사람이란 거는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또 따로 있기 마련이죠. 겉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 뭐 잘 지내는 것 같아, 그걸로 그냥 100% 오케이가 아니거든요. 네, 어떤 사람이건 좀 많은 관찰, 네, 깊이 있는 관찰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이 만약에 있으면, 발견이 되면 그 일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예, 무언가 조금은 현재와는 다른 환경들을 좀 만들어 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6시 55분 됐네요. 예, 오늘의 걷는 풍부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내일 좋은 모습으로 또 몸을 좀 만들어가지고, 네, 이렇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